무주선사가 이제 선사, 법사, 율사, 산에 있는 도사, 이런 많은 분들을 상대하는 가운데에 율사를 그동안에 법사, 선사 이런 분들은 상대를 해서 다 문답을 해서 마쳤고, 그 다음에 율사에 대한 스님의 율사 스님을 상대를 해서 문답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 율에 대한 거, 계율할 때 율은 항복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을 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양적백의 오색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는 계를 말하는 것이다. 계율을 할 때. 그래서 색이 아니고 마음도 아닌 것이 바로 계의 본체다. 마음도 색도 마음과 밖으로 있는 모든 형색, 그것이 아니다. 아닌 것이 바로 계의 근본 본체다. 계는 바로 중생의 근본으로, 중생은 본래로 원만하며 마음이 본래로 원만해서 본래로부터 청정합니다. 먼저 번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기천을 이제 논하는데, 기하고 천한 거를 계를 잘 지키면은 그 이엄이, 사람의 이엄이 있고 존귀하다, 높고 귀하게 보인답니다. 계를 잘 지키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이엄이 있고 아주 높고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누구나 존경한다 이 말이지요. 근데 계를 안 지키면은 이제 천해 보인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그래서 천해 보이면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천하게 보이는 사람 말을 잘안 듣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그 소성계가 있고 대성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계는 아마 보니까 소성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성계를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대성계. 망념이 생할 때에는 곧 배가 갑진이라. 우리 중생들이 망념이라는 것은 번뇌 망상으로서 마음이 컴컴하게 본성을 미해 가지고 자기의 본래 마음, 본성의 밝은 마음자리를 미해서 컴컴한 그런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그래. 우치하다, 어리석다. 중생은 그 어리석은 마음, 그것이 망념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지. 망념, 번뇌 망상의 망념으로, 망념이 날 때에는 곧 모든 중생들이 이 깨달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는 마음을 절대 하려고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안 하려고 이래저래 피한다는 겁니다. 피해서 안 깨닫는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자꾸 우리 흘러가기를 마음적으로 바라고 그렇게 그래 행동을 하고 그래야지. 그 망념을 즉각 바로구만 여러분이 버리고 깨달음으로 내 마음의 본래 마음 부처 자리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돌려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망념이 날 때는 곧 깨달음을 등지고, 깨달음을 등어진다 이거라요. 등지고 배반한다 이겁니다. 배반. 깨달음을 배반하고 합진이라. 중생들이 탁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자꾸 합한다. 속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회가 탁한 거 아닙니까? 일반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현실 사회가 아주 탁하지요. 탁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가 불행한 거지요. 또 고통과 불안, 편안한 것이 없고 불행하고 불안한 것이 계속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중생들이 깨달음을 등지고 중생들의 때묻은 의식으로 살아가는 대로 자꾸 마음을 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점점 탁해진다. 즉시 계율은 불만족이라. 곧 이 계율은 만족지 않다. 염불생시에 이렇게 되면 계율이 만족하지 못하지요. 계와 율이 만족해야만은 살아가는 현실 사회가 누구나가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아니하고 담장이 없어도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회. 금고 문을 잠그지 아니해도 편안하게 잠자고 지낼 수 있는 사회. 그거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믿고 있다는 거지요. 믿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계율이 만족하면은 현실 사회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고, 고통도 없고, 그야말로 현실 사회는 만족한 그런 복된 사회를 항상 누리고 산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중생들은 자꾸 반대로 깨달음을 등지고 때묻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계율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염불생시에 망념이 나지 아니할 때는 망년된 중생의 번뇌 망상에 좋지 못한 때묻은 의식의 생각이 나지 아니할 때는 나오지 아니할 때는 즉시 구경빈이라. 최고로 만족된 계율이다. 이게 최고로 만족된 계율이다. 생각이 망념이 나지 아니할 때는 나오지 아니할 때는 즉시 결정빈이라. 최고로 안정된 최고 열반 안정된 계율이다. 망념이 나지 아니할 때는 곧 이것이 즉시 파괴 일체 심식이라. 망념이 나지 아니할 때는 곧 중생의 때묻은 우리들의 그 온 18개의 중생의 의식을 모조리 깨서 없애치운다. 싹 없애지게 없애치우는 거예요. 파괴해. 망념이 나지 않으면 중생의 의식이 다 무너져 없어깨 없애치운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없애치운다 이기다. 중생의 의식 심식이라는 게 없어진다 이기다. 약견지기하면은 만약에 계를 지키는 것을 본다면. 즉 대파괴라. 이거는 크게 계를 파하는 것이 된다. 계를 지키는 것을 만약에 본다면 곧 이 큰 계를 깨서 다 파괴한다 이겁니다.
개, 비개, 이시, 일상이라 개나 개가 아닌 거나 두 가지가 이 다 한 모양이라 개든 개가 아니든 간에 소하고 개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를, 율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와 개 아닌 거, 개 아닌 게 있잖아. 개와 개 아닌 게 두 가지 있잖아. 이 둘이 이것이 한 모양이라. 능지 차자는 능이 이것을 아는 자는 즉시 대도사라. 바로 이분이 삼계의 대스승이시다. 겸범 중지의 비구가 거듭 많은 죄를 범했는 비구가 불입지옥이요. 거듭 모든 계를 중죄를 범해 계를 다 범했다기라. 그런 비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고 견 청정행자는 청정행을 보는 자는 불입열반이라 열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주 여시자 견인데 만약 이와 같이 보는 견해에 머무른다면 시 평등견이라 평등한 견해라. 그런데 이제 중생의 때 묻은 의식의 이 망년된 망상의 중생의 우치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일으키는 것마다 개를 계속 파는 기라 깨는 거 범하는 거야. 우리들은 개를 계속 하루도 수천 수만 번 개를 파고 있다는 기라 지금 개를 범해 매 중생의 번외 망상의 의식에 땜보던 의식으로 그 마음을 일으키면 계속 일으킨 것이 개를 파하는 것이 되고 중생의 의식의 마음 그놈을 조복을 받아서 조복 그놈 항복시켜 우리의 의식의 마음 그놈을 항복시켜가지고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면은 그거는 항상 만족한 개를 매일매일 옮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가장 존귀하다라고 돼 있어요. 망념의 육단심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개를 맨날 파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단심을 항복받아서 부처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마음자리는 매일매일 맑은 개를 능히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에 그 했는 말이 있어요. 개를 제대로 잘 지키려면은 아,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는 사람이야 그걸 개 지킨다고 한다면은 속세에도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는 사람 꽉 찼는데 그럼 그 개를 지키는 사람 아니냐 이게요 그게 그거를 개 지킨다고 안 하고 술 안 먹는 사람이 고기 안 먹는 사람이지 이랍니다 그걸 그냥 이 공부하는 대성의 계문의 차원에서 볼 때 속세에서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는 사람은 아, 저 개 지킨다 이래 안 하고 그 사람은 고기 안 먹는 사람이고 술 안 먹는 사람이지 이래요 그냥 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마음을 항복받아서 부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술을 먹었어도 개를 지킨 것이고 고기를 먹었어도 개를 지킨 것이다. 일체처 일체시에 개를 안 지키는 것이 모든 게 만족한 개를 일상생활에 그대로 만족되게 다 온통 개를 잘 지키고 옮기고 있다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념 중생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었다고 해서 아 저분이 개 지키는 분이네 그건 아니다 이라 그거는 전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는 사람이지 그래지 개 지키는 사람이라고는 안 한다 이래요. 그래서 망념이 일어났을 때가 바로 대불정경에서
말하기를 깨달음을 등지고 경계, 중생들 모든 경계, 육경의 경계 티끌에 항상 따라가서 합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등지고 모든 경계에 따라가면서 거기에 속아서 계속 마음속으로 때가 묻어가지고 의식이 탁해진다. 바로 계를 파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자꾸 매일매일 계와 율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 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바로 최고 구경의 계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바로 결정, 최고 결정의 빈이다. 빈이다.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바로 일체의 마음 자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외망상의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중생의 의식은 무너진다 이래다. 싹 무너져서 파괴해 없애치운다 이래다. 불설제법 본부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지계 계행을 지킴을 본다면 계를 지키는 것, 계행을 지키는 걸 본다기라. 그걸 본다면 바로 크게 계를 깨트리는 파괴하는 것이다. 계와 계 아닌 것, 계와 계 아닌 것 파괴 바로 하나의 모양이니 계 지키는 거나 계를 안 지키는 거나 이거는 두 개가 본래 한 모양이라 하나의 모양이니 능히 이것을 안다면 바로 대도사가 되리라 라고 했고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그 큰 무거운 죄를 아주 중죄라 큰 무거운 죄를 범한 비구일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와 그거 이상하지 어째서 큰 중죄를 지은 비구가 지옥에 안 들어갈까? 큰 죄를 범한 비구가 비구일지라도 지옥에를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청정 깨끗하게 계를 지킨다고 깨끗하게 지킨다고 하는 행동을 옮기는 행자라도 열반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런 견해. 만약 이와 같은 견해에 머무른다면 이것이 평등한 견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많은 죄를 범했는 비구가 지옥에를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죽이고 이래면은 어디 가서 참회하느냐? 죄를 참회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한다 이겁니다. 부모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형제간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구한테 가서 참회를 합니까? 그건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를 해야 되지. 그러면 부처와 조사를 죽이면 누구한테 가서 참회를 합니까? 또 이랬어요. 부처와 조사를 죽이면 어디 가서 참회를 합니까? 운문시님에게 물었잖아요. 운문시님에게 확인이 나가서 법문하는데 아 부모를 죽이면은 부처님한테 가서 참회를 하지만은 부처와 조사를 죽이면 어디 가서 참회를 합니까? 하니까는 운문시님 대답이 노 이랬습니다. 노는 이실로자인데 그게 드러날 로자라고 합니다. 드러났다. 드러날 로자 노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처와 조사를 죽인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또 물었어요. 다른 선사에게도 물었습니다. 부처와 조사를 죽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원수의 집에서 효자가 나오느니라. 참 아주 똑바로 가르쳐 주신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들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똑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죄를 중죄를 지었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분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조사와 부처를 죽이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이겠어요? 그 운문시님이 말했는 노라고 해서 노. 노. 또 다른 선사는 조사와 부처를 죽인 건 그건 어떤 것입니까? 원수의 집에서 효자가 나오느니라 대답했어요. 아주 참 멋지게 대답을 잘 한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겠어요? 뭔 소리입니까? 부처나 중생이, 중생하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하면 중생인데,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양변, 양두를 모조리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고 무이라, 수미 정상의 외발로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 사고 무이라 사방을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 중생들은 의지를 하거든요. 깨달아야 되겠다는데 의지하고,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내가 힘이 모자라면 힘이 있는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고, 전부가 다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은 의지를 하고 살락하는 것은 다 중생이다 이겁니다. 의지하는 것은 다 중생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사람이 뭐이겠어요? 우주 만유에서 홀로 드러난 사람이다 이게요. 홀로 드러났다. 노. 홀로 드러났다. 내가 세계에서 가르쳐 주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노 했느냐 이거야. 알아요. 저 본인들이 알아들어야 돼. 맞기도 쟤들 뭐하러 듣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꾸 가르쳐 주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건 거짓말이야. 중죄를 범한 비구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견해, 청정한 행자라도 열반에 들지 못한다. 그 자장율사가 500생을 청정비구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문수보살을 봐도 몰랐잖아. 청정한다, 청정하다는데 그게 머물러가야 집착이 해가지고. 그게 도리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쳤다. 공연히 계략하는 게 하나 더 덮쳐가지고 눈을 멀게 한다 이기라. 그런 이와 같은 견해에 머무른다면 이것이 평등한 견해리라 라고 했습니다.
금시에 율사들이 설촉설정이라, 응? 설지설범 작상수계하고 작상위하고 급이 반시계작상이라, 응? 지금의 율사들은 계율의 지촉함을 말하거나 청정을 말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고 범하는 것을 말하여서 따지고 생각을 지어서 계율을 받게 하고 모양을 지어서 이음을 나타내게 하고 나아가서는 밥 먹는 것까지 가지고도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다. 모두 요새 율사들이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모양을 만들 것 같으면 바로 외도들의 외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외도들의 오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신통, 신족통과 같은 것을 과 같을 것이고 만약 모양을 만들지 않는다면 바로 함이 없음이니 무엇을 본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본다, 모양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그는 계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게. 헛된 모양은 바로 허물이일지니 허물이 된다. 그는 헛된 모양은 바로 헛된 허물은, 응? 헛된 모양은 망상은 이 말이에요. 헛된 모양이라는 건 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망상. 헛된 모양은 망상을 말합니다. 헛된 모양은 바로 허물이 될지니. 헛된 모양이 망상이 없을진된 바로 청정한 것입니다. 나를 취하는 것은 허물이요. 나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 것은 바로 허물이요. 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바로 청정한 것입니다. 전도된 것이 거꾸로 전도돼가지고 옳은 거는 옳은 걸 갖다 옳다고 안 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잘못된 거는 옳다고 그러고 중생들 견해가 그래.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옳은 건 옳다고 못해. 옳은 거는 옳다고 보지 못하고 잘못됐다고 그래. 그걸. 잘못된 건 또 오히려 잘됐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전도 몽상을 거꾸로 뒤집어지는 견해라. 그 망상, 중생들의 컴컴한 어두운 미망의 망상 때문에 그렇다기라. 망상 때문에. 헛된 모양은 바로 허물일지니 헛된 모양이 없을진대는 바로 청정한 것입니다. 나를 취하는 것은 허물이요 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청정한 것입니다. 전도된 것이 바로 허물이요 전도되지 않는 것이 청정한 것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바로 보는 정견, 정견, 정사, 정어, 팔정도에 나오지. 정견, 바로 본다. 뭐든지 바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야 전도 몽상이 안 된다 이거지. 중생들은 잘못 보니까 전도 몽상을 하는 거지요. 왜 잘못 봅니까? 중생들이. 중생들이 잘못 보는 거는 번에 망상이 덮여 있어가지고 캄캄해서 그래 잘못 보는 게요. 자꾸. 바로 보지를 못해. 이와 같은 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법문을 보고 들었을 때 단박에 해결한다. 단박에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법문 안에서 자기 생각을 확 바꾼다는 거예요. 바로 깨닫고. 헛된 모양은 바로 허물일지니 헛된 모양이 없을진된 바로 청정한 것입니다. 나를 취하는 것은 허물이요 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청정한 것입니다. 거꾸로 전도된 것이 바로 큰 허물이요 죄요 전도되지 않는 것은 바로 청정한 것입니다. 계를 지니거나 범하는 것은 단지 몸을 구속하는 것이고 계를 가져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하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구속하는 거라 이거지. 계를 지닌다. 계를 가진다. 지니거나
범하는 것은 단지 몸을 구속하는 것이고 몸이 아니어야만 저촉받는 바가 없는 것이다. 계에 저촉받는 거 없다 이라. 몸이 아니어야 된다. 몸이 아니어야만 저촉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일체에 두루하지 않음이 억금만, 어떤 것이 원만이 통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견의 지혜가 없는 중생. 이거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기라. 깨끗하지 못한 게 이미 벌써 계를 파한 거라. 더러운데 뭐. 청정한 계는 정견 지혜에 바로 그것이 깨끗한 계요. 우미하다. 어리석고 미하고 망념된 생각을 가지면 바로 그는 계를 파한 것이다. 그래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계를 파한다 하기라. 그러면 유와 이거는 전부 다 번개라. 유루 유이 유이 일체 유이법 일체 유리 유이법에서는 항상 생멸에서 살아. 유와 나라는 게 있다 하는 거.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 계를 파하고 있다. 그러나 무심, 무렴, 무주, 무와, 무이, 무작은 즉 억무소주, 이생기심이기 때문에 바로 매일매일 맑은 계를 선행이라 매일매일 잘 행하고 있다. 아주 멋지잖아. 그게 계라 이기라. 진짜 계.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진짜 계를 지키려면 깨달아야 계를 지킬 수 있지. 깨치기 전에는 아무리 네가 계를 지키려고 해봐라 되는가? 되질 않는다. 계만 지키려고 해보지 안 되는데. 되질 않는걸. 그래서 억모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르면은 망념, 미둔, 유이, 유루, 유아. 이건 깨치지 못한 중생이다. 그건 매일매일 계를 파한다. 그러나 머무르는 게 없다. 중생들은 유이에 머무르고 유루에 머무르고 유아에 머무르고 전부 머물러. 중생들은 머물었기 때문에 그는 중생심이라. 그래 머무른 게 없는 것은 뭐냐? 무렴, 무주, 무심이라. 그래 무심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말로 하자면 무심이란 이름을 그냥 가상적으로 붙였을 뿐이지 무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거지만은 말이지. 그러나 말하자면 그렇다기라. 그 사람은 머무름 없는 그 마음을 밖으로 낸다기라. 계속 밖으로 옮기고 내야 되지 않으면 뭐 나무 통치처럼 죽은 것처럼 가만히 고조베개처럼 앉아 있는 그건 아니라 마음을 밖으로 무한대하게 밖으로 드러내 쓴다기라. 드러내 쓴다기라. 묘용을 막 쓴다기라. 쓰는 데는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밖으로 막 쓴다기라. 낸다기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번의 망념, 그걸 항복받아야 돼, 그걸. 여러분이 번의 망념 그놈을 항복받아야 돼,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항복 못 받으면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개는 고사하고, 입지옥 여전사라, 지옥을 화살처럼 간다, 이래지. 지옥을 화살처럼 간다. 그래서 억모소조 즉 정계선행이라 맑은 깨끗한 계를 항상 행하는 것이다. 청정 자성은 본무이하라. 청정한 청정하고 깨끗한 본래 자성은
본래부터 지을 것이 없다. 지어서 뭐 계를 지키려고 짓고 하고 그런 일체 없다. 항상 정계 원통행이라, 항상 맑은 계를 원통이라 두루 원만하게 통해서 항상 행하고 있다. 일체 모든 걸 다 한다 이겠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행을 할지언정 남을 해치는 일을 절대 안 한다 이기라요. 남의 허물을 내가 뒤집어 써서라도 그 사람이 훌륭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 허물을 내가 짊어질 수 있다 하고 하는 그 말이라. 내의 허물을 남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나는 허물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중생들은 그래. 나의 허물을 남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건 중생이라.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 응보소주 이생기심, 무루 무심, 무심의 무렴, 무억, 이거 무억이라고 나오잖아. 무억 하는 이거 내가 무억이 무심이요. 이러한 마음은 중생들의 잘못된 허물도 내가 뒤집어 써서 그 사람이 깨달은 일로 나아가서 보살일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걸 본인이 뒤집어 쓴다. 내가 수천 가지 허물도 중생의 허물을 내가 쓴다. 받는다. 이거는 무주무심에 있는 서 마음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 계를 파한 거 아니잖아. 그게 파한인가? 그래요? 응? 파한 거예요? 아, 파한 거지. 응.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쓰는 게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지옥에도 불사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간다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도 불사한다 이라요. 그러게 마조신이 어떠니는 내가 지옥을 가고 고통을 받더라도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 도끼로 가지고 팔을 잘라버렸잖아요. 잘랐는데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팔을 자르고 나서 깨달았거든요. 어떤 행도 불사한다 이라. 중생에 의해서는. 그거를 개를, 그 남을 개를, 몸을 칼, 도끼로 팔을 잘랐으니 그 개를 파한 거요, 안 파한 거요? 파한 거요, 안 파한 거요? 개를 파했습니까? 안 파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승계에서는 남을 팔을 잘랐으니 개를 파했다 가지고 그걸 보고, 그 모양을 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의 소지, 마음의 소지를 행하는 마음의 차원이 달라, 행하는 게. 그래서, 경전에서,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만약 온갖 계행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선함도 없고, 그거는 이음도 없, 계를 지키면 선하고 존귀하고 이음이 있다기라 보. 그런데 여기 그러네. 경전에서 말하기를 만약 온갖 계행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선함도 없고 이음도 없을 것이다. 거기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요? 대답이 괜찮은 거 보니까 이 쉽게 말해준 건데 아주 온갖 계행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선함도 없고 이음도 없을 것이다. 단지 우리 선에서 역대 조사심들이 말씀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마음자리를 항복받아서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요지인데, 마음자리 놔두고 그런 건 치우고도 안 놔두고 개만 지키려고 개 지키려고 하고 자꾸 이래 한다면 이 말이라. 이해를 해요? 온갖 계획을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는 선함도 없고 이염도 없을 것이다. 개의 모양은, 계략하는 본래 모양은 허공과 같아서, 지니는 자는 헤매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허공과 같이 비어있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그따가 계를 지키려고 하는 걸로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는 헤매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능가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일어나면 뭐 그 막 오만기 막 따라 일어나, 거기서 이제 마음이 멸하면 일체 모든 만 가지 법이 다 멸해진다라고 하였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따라서 오만이 다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멸해버리면 일체가 다 멸해버린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도 또한 그와 같고, 죄 짓는 거, 모든 법도 또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심생적 종연생이요, 신멸적 종연멸이라는 그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나면 일체가 따라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가 멸해 없어진다. 응? 그 유마경에도 마음이 그러하듯이 죄도 또한 그와 같고, 모든 법도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율사들은 그저 이름을 내고 이익을 키우기만 합니다. 마치 고양이가 지를 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처럼 바르게 계를 지키는 듯이 보이거나 그렇게 보여도 스스로 계행을 합내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를 한다, 지킨다, 이지. 이것이 바로 불법을 멸하는 것이니, 부처님 법을 오히려 멸하게 하는 것이니, 사문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다 됐어, 시간이? 그것까지만 얘기했네, 그러면. 그래. 여러분, 개를, 뭐, 어떤 게 개라는 걸 아시겠지요? 어떤 게 개입니까? 항복귀신, 중생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 그리하자면 하도 일념이 최상이다. 하도 일념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모든 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딱 쉽게 저는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열심히 정진하시오. 네. 나무 영상